일본 1처가 행복한 남자, 장두식 치매 예방 전도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오피니언에서 타이틀, 제목은 베푸는 기쁨이라는 주제로 느린 우체통에서 발치해서 이 이야기는 권민창 에세이 작가의 이야기입니다. 내용을 따라가겠습니다. 오랜만에 여자친구와 집 근처 영화관에 갔습니다. 지하에다가 차를 주차하고 3층으로 올라가 예매한 표를 출력한 뒤에 영화를 봤습니다. 도그 데이즈라고 하는 영화였는데 MBTI에서 그 T 성향이 강한 저조차 눈물을 흘릴 만큼 감동적이고 또 힐링이 되는 또 영화였습니다. 아직 보지 못한 사람들은 꼭 소중한 사람들과 같이 한번 보면은 좋겠습니다. 그렇게 영화를 즐겁게 관람하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는데 차 와이퍼에 이런 종이가 껴 있더라고요. 무슨 종이일까 하면서 들춰봤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. 안녕하세요. 땡땡땡입니다. 다름이 아니라 제가 주차를 하다가 오른쪽 하단 범퍼를 긁은 것 같아요. 차에 연락처가 없어 안내 방송도 몇번 했는데 닿지 않아서 이렇게 쪽지를 남깁니다.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. 제 번호는 010에 땡땡땡땡땡땡땡땡입니다.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쪽지를 보고 범퍼 하단을 이렇게 봤습니다. 그런데 사실 차 범퍼 하단에 긁힌 부분은 예전에 제가 주차하다가 실수로 하단 쪽을 박아서 긁힌 상태였거든요. 차에 별 관심이 없다 보니까 긁힌 채로 수리도 하지 않고 타고 다녔습니다. 그래서 그 사람이 봤을 때는 본인이 주차를 하다가 부딪혔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. 그래서 정말 솔직하게 잠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에이, 이렇게 또 수리를 해준다는데 그냥 받을까? 그런데 제가 35년을 살아보니 그런 야근 행동은 결국 카르마 업으로 다 저에게 돌아오더라고요. 실제로 그러지도 않은 사람에게 죄책감을 씌우고 그 사람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게 만드는 건 정말 사기꾼 같은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쪽지에 적힌 그 번호로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차주입니다. 그 사람이 정말 죄송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라고요. 아, 정말 죄송합니다. 제가 보험사에 연락해서 대차도 의뢰한 상태입니다.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합니다. 아, 그럴 필요 없어요. 제가 이전에 긁힌 자국이고 수리하지 않은 그 자리라서 실제로 긁었다고 하더라도 또 티저 나지 않습니다. 괜찮습니다. 그러자 그 사람이 연신 전화기 통화로 고개를 숙이더라고요. 정말 감사합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저도 괜찮다고 말하며 통화를 끊었습니다. 옆에 있던 여자친구가 아, 오빠 정말 멋있는 사람 같다고 얘기해 어깨도 으쓱하더라고요. 집 가는 내내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. 또 상상을 해봤습니다. 저 사람에게 범퍼를 교환받고 대차를 받아 타고 다녔다면 차는 깨끗했겠지만은 과연 내 양심은 어땠을까? 또 괜찮았을까? 차는 깔끔하지만은 내 마음은 더럽혀지지 않았을까? 그러면서 또 다른 사례가 생각이 났습니다. 예전에 제가 주유소에서 주차를 하면서 다른 차의 사이드 미러를 긁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인자한 할아버지가 괜찮다며 가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. 그 사례가 생각이 나며 미리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제가 본그 자존감도 높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어요. 티끌 하나라도 상대방에게 얻어내기에 아주 발악을 하는 그 삶이 아니라 내가 좀더 손해를 보고 내가 더좀 베풀고 내가 좀더 희생하는 게 일상인 사람들,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그 사람의 그릇을 넓히는데 더 집중하는 사람들, 그런 사람들은 단기간으로 보면은 잃는 게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그 사람의 그릇과 그 인성을 보고 주변에 더큰
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과 함께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. 저도 뭐 사소한 것, 뭐 작은 것에서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애쓰고 용쓰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많이 주고 덜 가져가며 그릇을 넓히는 데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. 애덤 그랜트의 저서 기브 앤 테이크에서도 최고의 부자들은 상위 기보라고 합니다. 자신들의 그 모든 것을 대가 없이 주는 게 아니라 명확한 이유를 갖고 먼저 베풀면은 그에 관한 좋은 대가들이 따라오며 부자연스러운 또 자연스러운 부자가 된다는 이론인 거죠. 남들에게 좋은 기억만 남기더라도 결국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내가 좋은 기억을 남겼던 사람들이 나를 보호해주고 또 도와줄 겁니다.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또 어떤가요? 누군가에게 받은 손해에 집중하며 단 하루라도 또단 하나라도 더 얻어가려는 삶을 살고 있나요? 아니면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더 베풀며 그 그릇을 키우며 연습을 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?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해서 전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조금씩 그릇을 키우며 후자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이 글을 보는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예, 아주 정말 훌륭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. 예, 권민창 그 에세이 작가의 이 글입니다마는 정말 이분에게 오늘도 제가 많은 것을 또 얻었습니다.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남에게 조금이라도 베풀고 내가 좀 손해를 보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야간에 그 주차장에 주차를 하다가 남의 차를 약간 긁은 것 같았습니다. 깜깜한 밤이었는데 그럴 때 순간적으로 많이 갈등을 느꼈습니다. 이거 뭐 도망을 가야 되나 아니면 모른 척 해야 되나 아니면은 차주에게 연락처를 남겨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제 양심에 따라서 그냥 거기다가 메모를 해놨습니다. 연락처를 적어두고 그런데 그 다음날 연락이 왔습니다. 차주라는 사람한테 조그만큼 아주 그냥 지수도 별로 보이지도 않은 지수를 가지고도 그 전체를 도색을 해야 된다느니 어쩌저쩌고 얘기해서 정말 그런 사람하고 상종하기가 싫더라고요. 그래서 왜 보험사에 제가 연락을 또 했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그 20만 원을 주고서 보험사에서 그냥 해결하는 선에서 끝났습니다만은 정말 아주 그 사람의 그 행동이 그 굉장히 괘씸했습니다. 예, 저 같으면은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거 조그만 기스,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기스 났다고 결국은 20만 원을 그 받아 그 먹은 그 사람은 앞으로 계속 행복하게 살까요? 예. 제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